남한산송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있습니다. The Fortress, 요새라는 뜻이더군요. 10월 30일 기준 38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400만 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끝물이지요. 자, 남한산송이란 영화를 왜 끌고 나왔는가? 황동영이란 감독은 수상한 그녀와 도가니의 감독이더군요.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우수, 박희순, 대단한 배우들이지요. 특히 저 박해일이라는 바른 이미지의 배우가 능양군 역을 맡았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능양군, 참할말 많은 사람인데 천천히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남한산성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7년 전 남한산성을 딱 절반만 돌았을 때의 사진과 동영상을 잠깐 보기로 하지요. 이날 아침에 일찍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남한산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2010년이었죠. 2010년 남한산성 도립공원 지중화공사, 지금은 끝났겠지요. 만해 기념관도 있는데 거기는 못 봤습니다. 정말 딱 절반 둘러봤습니다. 원래는 다 돌아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그렇게 안 됐지요. 행궁 가는 길에 일로 올라갔지요. 처음에 여기가 아니라 수호장대로 갔었어야 했는데. 자, 여기가 바로 침계정일 겁니다. 침계정. 한자로는 침과정인데 왜 침계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월정입니다. 영월정. 자, 남한산성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지요. 이렇게 나무도석. 이곳은 숭렬전일 겁니다. 숭렬전. 온조왕을 모신다고 하지요, 백제. 자, 사극에서 많이 배경으로 쓰이는 듯한 성곽길.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곽길이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 광경도 아주 잘 보이죠. 저 땅값비싼 땅저 풍경 보십시오. 최고 금싸라기 땅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우익문 서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때 아침도 못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일찍부터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겁니다. 우익문 서문. 사람 거의 없었고, 공기 맑고, 풍경 좋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익문부터 성곽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좋고, 이때가 7년 전이니 이 스카이라인도 엄청 많이 변했겠네요. 골프장도 보이고, 골프친 만나겠어요. 수호장대, 저기서부터 출발했어야 되는데, 서문부터 출발했습니다. 저 때는 수호장대를 갈줄 알았지요. 전승문 쪽으로 향합니다. 나무 테크 공사 중인가 얘기를 걸어서 쭉 내려오니, 공사,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지나서 평지를 내려섰고, 이 길을 걷다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에는 B 처리가 있습니다. 서울 와서 처음 찍는 동영상. 어제 하남에 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오는 동안 아주 날씨가 버라이어티해서 엄청나게 찜통에다가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또 음성 지나서 쏟아붓지를 않나. 아주 골 때렸어요. 그리고 하남고등학교 근처에서 노숙하고 X 이랑 연락해서 목요일에
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아마 차를 끌고 가야 할것 같아요. 여기는 전부터 별이고 별났던 남한산성이에요. 그냥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이 잊고 싶어요. 우리 알고 삽시다.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날이 더운 것 같지만 여기는 아주 선선하고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난한 바퀴 돌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인조의 한이설인 남한산성 삼전도의 우력 그 현장이지 같은 조력 같은 조선 한 열흘 여행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냥 막 대포가 많아요. 이따 하남으로 가야 될지, 다 판교 인가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지, 그것도 애매하고 참 애매해요. 오늘 밤부터는 모기장 치고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야 될지. 아, 차에서는 자기 싫어요. 아, 차에서는 한겨울에나 자는 거지. 더운 여름철에. 아, 새벽에 차 지나가고 아주 굴 때렸어요. 아주. 특별한 거 있으면 찍읍시다. 계속 즐겁게 남한산성을 즐기기를. 전승문에 도착했습니다. 북문이라고도 하더군요. 전승문. 근데 승을 한 적이 없는데 전승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북문에 대한 푯말이 있는데 아주 그냥 군사들 몰살시킨 내용만 적혀 있더군요. 김유라는 사람, 아주 남한산성 영화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화딱지나는 인물이지요. 다시 출발합니다. 성곽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힐링하면서 걷기 좋은 곳입니다. 제1 군포터. 군포터가 초소라고 하는데 저렇게 수풀만 무성했습니다. 지금은 풀 같은 거는 뭐 관리하겠지요. 군포터가 아니라 풀터입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성곽길 다시 또 걸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 이날 정말 날씨 좋았습니다. 7월이었는데. 암문, 제4암문, 북암문이라고도 하네요. 곳곳에 암문이 있는데 비밀 동로로 가는데 뭐 전혀 비밀스럽지 않던데요. 이쪽으로 해서 나가서 이렇게 나오면은 바깥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이 저렇게 있지요. 참 이런 산성에서 수비를 한다면은 모든 곳곳에 병사들 다 배치해야 되고 참 힘없는 백성들 군사들만 진짜 순환입니다. 순환.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곳도 곳곳에 있었고 이때부터 체력이 막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바퀴 다 돌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파릅니다. 힘이 들죠. 올라갈수록 경치는 좋은데
가파른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자, 제4만문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제4만문일 건데, 앞문이 참 큽니다. 은밀하지 않은 앞문인가 봅니다. 동장대터. 동장대터는 말 그대로 터만 있습니다. 저런 부서진 성곽들을 보수하는 것도 예산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고 뭐 그렇겠지요. 자, 이런 오솔길 같은 성곽길을 계속 걷습니다. 이제 거의 체력이 한계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성곽과 바위 틈의 좁은 길도 통과를 해야 하고 정말 운동 등산 코스로 좋습니다. 자, 이제 좌익문 동문에 도착합니다. 저기 남한산성 비석도 보이고 동문입니다. 동문.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좌익문이라고 현판에 써 있습니다. 남한산성. 이 비석을 세운 지도 수십 년 전에 세운 것이더군요. 그렇게 여기를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갔는데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고. 도로라고 하는데. 기억하라. 이곳은 내가 남한산성 일주를 포기한 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남한산성 일주를 포기한다. 이곳은 동문에서 저기 뭐야 11일 앞문인가 뭔가 가는 사이인데 밥을 안 먹어서 나는 포기한다. 거기 가져서 도저히 물도 떨어지고 다음에 가 와서 수호장대도 하고 일주를 제대로 하겠다. 여기까지다. 남한산성 위에는 없다. 뽕 뽑게 돌 뽕을 뽑게 저 돌 돌담 봤다. 시원한 바람도 많이 쐬고 서남으로 돌아간다.